사진 속 줄무늬 셔츠, 에스컬레이터와 모기장.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줄무늬가 있어요. 보면 살짝 어지러운 거. 눈 아파요. 카메라 흔들려서 찍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색깔이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난잡스럽다는 기분이 들어요. 너는 어떻니? 좋습니다. 좋아요? 왜 좋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냥 인터뷰하는 게 좋다. 글쎄요. 아 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지 이거? 스프라이트. 스트라이프도 아니고 스프라이 사이다 이름 아닙니까? 어우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낯선 이름을 가진 이 무늬는 물결무늬라는 프랑스어가 그 어원으로 이름 그대로 물결처럼 일렁이는 듯한 무알의 무늬입니다. 과연 이 무알의 무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무알의 무늬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무늬들이 서로 겹쳤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늬를 무알의 무늬라고 하는데요. 이 무알의 무늬는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상이 비슷한 서로 다른 두 빛이 겹치게 되면 진폭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간섭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간섭현상이 주된 원인이 돼서 무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알의 무늬는 소리의 맥놀이 현상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종소리인데요. 종소리를 잘 들어보면 총을 치면 진동수가 비슷한 두 개의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며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맥놀이 현상이 소리로 들렸다면 무알의 무늬는 맥놀이 현상이 소리 대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하나 따로 볼 때는 멀쩡한 모기장을 두 개로 겹치니 물결이 치듯 일렁일렁 생기는 무알의 무늬. 빛도 소리와 마찬가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똑같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두 가지 무늬가 만나면 파동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모기장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꼭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평행선에 위치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동그란 모양, 네모난 모양, 하트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크기, 위치에도 비슷한 주기로 반복되는 무늬만 겹쳐준다면 무알의 무늬가 발생한다는 말씀. 그런데 너무 오래 보지는 말아요. 일렁이는 물결처럼 우리의 속도 울렁거릴 수 있다고요. 저의 완벽한 핏도 망치고 인터뷰도 망친 쓸모없는 천덕꾸러기 무알의 무늬.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이 무알의 무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우리 몸속 척추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때 인체의 굴곡에 따라 생긴 마치 등고선과 같은 무알의 무늬로 체형의 이상을 눈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 배에 커다란 무알의 무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제 착각이겠죠.